새축범 잠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식하는 잠자리 중에서는 다소 일찍 출현하는 잠자리입니다. 4월 정도가 되면 계곡 주변에서 그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새축범 잠자리의 우화 순간입니다. 내장산 일대에서 곤충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녀석들입니다. 새축범 잠자리는 물속에서 약충으로 지내다가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 물에서 나와 주변의 돌이나 바위 위에 올라가서 우화를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에일리언이나 외계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신기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는 잠자리 약충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화를 끝낸 녀석들은 가만히 앉아서 날개를 말립니다. 날개가 젖어 있어서 잘 날지 못하기 때문에 천적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녀석들은 계곡 주변의 하루살이나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새축범 잠자리의 약충은 1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수서 생태계의 지표곤충이기도 합니다.